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독일의 느낌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영화 콘텐츠 큐레이터들이 어제 번지랑 데스티니 샌박스에 대한 인터뷰를 했어요. 케미케이크스, 드루스키, 쿨가이, 폴아웃, 그리고 메어큘레스는 번지의 에빌리티스 피처 리드 앤 샌박스 디시플린 리드 케빈 예인스, 그리고 웨픈 피처 리드 크리스 프락터랑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 인터뷰 내용을 간단하게 번역했고, 지금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 인터뷰를 제 능력에 미친 한에는 번역했어요. 하지만 전 독일인이에요.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 어려워요. 실수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영어 요약을 직접 읽고 싶으면 영상 밑에 링크가 있어요. 인터뷰 영상 링크까지 적어 놓을 거예요. 그럼 시작해 봅시다. 번지의 시국 목적은 이렇습니다. PVP에선 공격적으로 플레이하는 상대를 방해하는 방법, 특히 샷건을 쓰는 상대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생각했어요. PVE에서는 자신에게 쉬는 시간, 안전 구역 확보를 주려고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용사와 싸울 때 사방에서 공격당하면 시궁으로 그런 걸 막을 수 있어요. 번지는 PVP에 관한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왜 상대를 한 방으로 잡는 거 대신 상대를 얼리고 싶을까요? 그래서 테스트하면서 시궁을 계속 더 강하게 조절했어요. 결코 후회할 정도로요. 번지는 시궁이 나올 때 바로 시궁의 너프가 필요한 것을 알았어요. 번지는 시궁 하위 직업 개발로 앞으로 나올 새로운 하위 직업을 위해 많이 배웠어요. PVP에서 충격전과 능력용 밸런스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었어요. 15시즌 후에는 번지는 능력 쿨던 타임에 대해 생각할 거예요. 제 밸런스가 잘 잡힌 하위 직업 무엇인지에 대해 이렇게 대답했어요. 워럭 궁 아래트리와 워럭 아크 위트리라고 해요. 워럭 솔아 위트리는 너무 강하다고 했고요. 번지는 혼자 솔 아래트리도 참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는 궁극기, 무빙, 그리고 클래스 정체성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세팅으로 궁극기 빨리 얻을 수 있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궁극기를 소극적으로 얻는 것이 좋은지 잘 모르겠대요. PVP와 PVE의 샌박스를 나누고 싶지 않아요. 플레이어들의 수호자가 어디에나 똑같은 것이 좋아요. 번지는 워럭 아크 카운트 트리의 궁에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것을 알아요. 번지는 PVP에서 무빙을 좀 강하다고 생각해요. 데스티니 2 나올 때는 무빙이 너무 약했어요. 요즘은 너무 강해졌어요. 어떻게 무빙을 조정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 중이에요. 강한 무빙이 괜찮지만 그걸 시행하는 것이 너무 쉽다면 안 되어요. 디자인 목적은 PVP에서 33% 헌터, 33% 워럭, 33% 타이탄을 보이는 것인가요? 상황이 그렇게 되면 좋긴 하지만 번지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헌터만 좋아하는 수호자들이 있으니까 다른 클래스 아무리 바꿔도 그 수호자들은 계속 헌터만 했어요. 샌박스에 대한 세 가지의 후회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어요. 첫 번째, 데스티니 2 나오기 전에 플레이어들이 충격전을 더 많이 원했어요. PVP 자체가 더 옷이 같으면 좋겠다는 말이 커뮤니티에 많이 있었고요. 카운트다운은 그것의 해결책이었어요. 두 번째, 그때의 생존 랭킹의 시스템이 너무 심했어요. 랭크 올라가는 것이 너무 어려웠어요. 셋 번째, 시공으로 생기는 군중 통제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하지 않았어요. 샌박스에 대한 두 가지의 환희가 무엇이냐는 질문도 있었어요. 첫 번째, 숙련자 무기가 잘 나왔어요. 밸런스가 잘 되었어요. 두 번째, 시궁으로 실패가 있긴 있지만 새로운 하위 직업을 데스티니에 추가하는 것이 잘 되었어요. 그 다음에는 데스티니 1의 리프트라는 PVP 모드가 어디 있냐는 질문이 있었지만 번지 개발자가 그 질문에 대답할 허락이 없는 것 같았어요. 망자의 약이란 경위 정찰 소총에 관한 얘기도 있었어요. 이번 시즌 후반에 너프가 있을 거예요. 앞으로 나온 이번 주 번지 소식이 더 자세한 정보가 있을 거예요. 패드 유저들이 이 너프를 덜 느낄 것 같지만요. PVP에서의 특수 무기와 주무기 상황으로 넘어갑시다. 샷건은 제일 많이 쓰게 되어요. 저격총을 먼저 너프가 된 이유는 잘하는 스나 유저를 상대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어요. 샷건은 상대가 적어도 후퇴할 수 있어요. 특수 무기로 상대를 한 방에 죽이는 느낌이 좋아요. 데스티니의 파워 판타지에 맞아요. 샷건은 가까이 있을 때 치명적인 구두입니다.
융합소축은 충전 시간이 있어서 커버 없이 있으면 죽을 거예요. 유탄 발사기는 사용하기가 어려워야 해요. 하지만 번지는 수호자들이 유탄 발사기로의 플레이스타일을 알아요. 유탄 발사기로 적을 직접 잡는 것이 어렵긴 해요. 하지만 수호자들이 보통 유탄으로 공격을 시작하고 다른 무기로 적을 잡아요. 유탄 발사기 슬라이드 사격이 있는 것도 좀 후비가 되었어요. 조절이 필요 있다면 조절할 거예요. 특수 무기와 주무기의 별 역할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런 대답이 있었어요. 몇 가지의 특수 무기들은 사용하기가 너무 쉬워요. 특수탄도 너무 많아서 특수 무기를 주변 무기로 쓸 수 있어요. 굳이 그런 문제에 집중할 거예요. 파동 소총과 기관 단총은 바꿀 필요가 없어요. 자동 소총은 좀 약해요. 120 핸캔은 너무 강한 편이지 않을까 싶다고 해요. 140 핸캔도 너무 강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대부분 힘탄 무기는 밸런스가 잘 되었어요. 보조 무기를 버프하면 너무 강해지고 활도 그래요. 제일 안정적인 변화는 특수 무기를 조절한 것이에요. 힌탄 무기 바꾸기 전에는 그걸 할 거예요. 번지는 정찰 소총 PVP 메타를 원하지 않지만 정찰을 어느 정도 버프 시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몸샷 데미지 버프 아니면 조준 중에 피해를 받을 때 피격 판동의 감소율을 버프 시킬 수도 있어요. 질주 캔슬 버그 있죠? 특히 키머로는 무기를 엄청 빨리 서로 바꿀 수 있죠. 번지는 빠른 무장 너프 전에 이 글리치가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 글리치를 고칠 생각이 있어요. 빠른 무장 너프는 번지가 원한 결과에 만족했을까요? 원하는 결과로 되었어요. 빠른 무장 너프 전에는 수호자들의 PVP에서 이 속성을 거의 모든 무기로 사용했었어요. 지금은 3등으로 떨어졌어요. 섀도우킵으로는 PVP에서 정밀 데미지 너프가 있었죠. 너무 심한 너프였어요. 앞으로 바꿀 거예요. 끝났어요. 이 인터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댓글에 알려주세요. 영상을 많이 나누어 주시고 좋아요 버튼을 누르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 여러분.